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송호생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요즘 같은 연말연시 주변 분들과 인사를 많이 나누게 되시죠.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말은 아무래도 건강에 관한 얘기 될 겁니다. 아, 한 해 동안 참 건강하게 잘 보내셨네요. 내년에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 아시죠?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올해가 하기 전에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뭐 귀한 정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체가 도내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원광대학병원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인데요. 예, 좀 어렵네요. 소개해드리기가. 오늘은 김남호 그 센터장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기관 이름이 길어요. 아, 네. 예. 많이 긴데요. 이제 실은 심장과 뇌질환에 관련된 예. 저희 전라북도의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여 전국에 11개의 센터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인데요. 경기도에 예. 2개, 그리고 각각 저 권역별로, 시, 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나누어졌는데요. 저희는 전라북도에는 저희 원광대학교 병원에 네.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되었던 겁니다. 네. 심뇌혈관질환센터. 예, 네.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합쳐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제 생겼나요? 저희 병원은 2010년도에 예. 지정을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하신 네, 건가요? 네. 어, 예. 그 올해는 뭐 무슨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장관상을 잘 하셨다고. 아, 뭐 제가 잘해서 저한테 준 상은 아니고요. 예. 요 상은 저희 그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준 상입니다. 이게 네. 이제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2년 연속 이 평가에 1위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공로로 네. 지정이 됐는데 뭐 저 개인한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대 센터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아, 네,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이 사업 선정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되게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사립대병원이 지정이 됐는데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대개 국립대병원이 하는 게 이런 공공의료 사업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예. 저희 사립대병원의 선정 과정이 굉장히 어떤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이 아마 이런 국가적인 사업의 최초로 지정된 이런 권역센터이고요. 실은 근데 저희들이 국가 정책을 많이 바꾸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상당히 저희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립대병원이 진행을 했는데 네. 굉장히 오히려 공공성이라든가 정책의 네. 일관성이라든가 아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유지를 네.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예. 보건복지부의 이런 나머지 사업도 지정하는 데 하나의 어떤 틀을 제시했다고 예. 저희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민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심장과 뇌질환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급성기 질환이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대개 이제 이런 질환들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혈관이 막히면 급격하게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도민들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병이 생기고 나서 병원에 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저주저 하시고 특히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에서 치료한 자가치료들이 많이 네, 발달하셔가지고 좀 쉬면 낫겠지. 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네, 또 손가락도 따기도 하시고 또 집에서 갖고 있는 약 뭐 그렇죠, 본인이 나름대로. 소지한 것도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 예방을 하는 거죠. 병이 걸리면 빨리 오셔야 예. 경과가 좋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 그래야만이 한 치료에서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네네네. 그 장애 최소화가 결국은 환자분 예.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예. 이야기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예. 그 뭐 저 권역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크게 저희들이 이제 파트가 어떤 예. 진료 파트와 그다음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예방관리센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진료 파트라면은 대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대변되는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24시간
365일 어떤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서 네.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진료 시스템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예방관리센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내에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네. 여러 가지 어떤 표준 진료 지침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유관기관들의 어떤 예. 전문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데려다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예. 가서 교육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도민들이니까요. 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에 대한 예방, 홍보, 관리 예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총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는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군요. 11개 센터의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예예. 그 뭐 특징이 일반 다른 의료 기관하고 다른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은 전문의가 이런 진료 시스템을 위해서 상주당직을 하고 있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 우리가 환자가 심근경색증 병이 걸려서 병을 오시게 되면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진료하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개 같은 시스템들 저희들이 보면 대개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환자를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진료해야 될 교수들한테 전화 연락이 가고 과정인데 저희들은 이런 직접 진료해야 될 치료를 해야 될 교수들이 원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이제 네. 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 원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진료 부분의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치료는 아무리 잘해놔도 대개 인식이 이렇습니다. 병을 치료하면 이 병이 완전하게 나서버렸다. 이제는 난 치료가 끝났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건 아니고 병이 한번 걸려서 치료하면 이게 이제 치료의 시작인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병에 대한 당신은 무슨 병이 걸리셨고 이 병이 어떻게 해서 걸리셨고 지금 저희들 치료가 이런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따로 이 부분만 교육하는 전문 교육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하고 나서 또 퇴원하고 후에까지 지속적으로 예.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맞춰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예. 차이점이 될 수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그렇지 없죠. 않잖아요. 퇴원하면은 뭐 예. 숙과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어떤 병원에서 실은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예. 환자의 어떤 병원의 수익과는 관련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이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들. 네, 이제 권역센터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니까 예, 그런 다른 일반 병원에서 못하는 예, 적극적인 저 관리가 된다는 거죠. 예, 예후 관리가 네.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장 큰 또 차이점 뭐냐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이 병에 대한 아직 인식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실은 그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청해서 하는 강좌들을 몇 번씩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1년이면 네. 한 번 내지 한 두 번, 세 번 예, 했는데 예, 병원마다 나름대로는 하시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더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한 5명이든 네, 10명이든 네, 네. 모여있는 곳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강의하는 건데 저희들 해보니까 1년에 한 150회 이상 합니다. 그 말은 한 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은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경로당부터 네, 네. 시작해서 아니면 커다란 어떤 기업체의 어떤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모든 걸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요청만 하면 네. 저희들이 맞춰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V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아 우리 지역에도 좀 예, 요청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계시는데 한다면 저희 병원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 홈페이지에 저희 전북 권역 심내 혈관 질환 센터라는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원광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센터가 다시 연결돼 있고 권역 센터가 센터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시면 예. 저희들이 바로 그의 부분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가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보건소를 예. 찾아가시면 이야기하면 저희들 또 보건소하고 연결을 하고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가는 걸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고창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네, 네, 네. 고창군 보건소하고 연관을 지어서 1년이면은 저희들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가지고 그 지역인 읍면 다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고창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욕구만 있으면 예, 요구만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 찾아가서 소장님께 아 우리도 뭐 이런 권역센터가 그러면요. 있다는데 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네. 좀 어떻게 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네. 하면
저희들이 네. 찾아갑니다. 예, 소장님이 알아서 네, 해주십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예. 뭐 이제 다른 일반 도민들도 뭐 다 이렇게 이용할 네.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법 말고 지역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요새는 전화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이런 어떤 뭐 페이스북이네 이런 예. 걸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두세 번씩 하게 되면 1년에 많게는 한 150회 정도 이렇게 네, 나가게 네.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저희 센터에 있는 모든 교수님이나 우리 모든 직원들의 감사의 어떤 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주저하지 예. 않고 제들 요청하면 네, 흔쾌하게 네. 찾아가거든요. 예. 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찾아가는 횟수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뭐 나름대로는 사명감 가지고 가시는데 네. 너무나 이제 쇄도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방송 보시고 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면은 150회가 아니라 300회를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는 한도까지는 찾아갑니다. 네. 아, 그러겠습니까? 예. 네. 뭐, 이 뇌 혈관 질환, 심뇌 혈관 질환,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운 때 더 발병이 잘 되잖아요. 네. 예. 요새, 이게 뭐, 실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꼭 날씨에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좀 수축을 하고 수축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어떤 자율신경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런 혈관의 변화들이 질환들을 조금 더 일으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1년 365일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네. 이 병의 발생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계절에서 발생률이 높은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해보면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예. 해보면은 어떤 계절의 변화들 그다음에 그 하루 중에서도 대개는 기온차가 심한 때 네네네. 이런 때 조금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는 네, 얘기고 특별히 겨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예. 예. 물론 조금 더 예. 증가하는 경향들은 있는데요. 예예. 예. 그렇군요. 야, 그 이제 이런 질환들은 뭐라고 합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합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시간을 벗어나면은 회복이 정말 어려운 네. 상황에 빠진다면서요. 요새 뭐 골든타임이 워낙 사회 이슈가 돼가 있어서요. 그러게요. 세월호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 골든타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아, 좀 이해가 이제 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질환들은 특히 혈관이 막히면서 어떤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혔던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손상의 정도가 어느 시간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혈관을 개통을 시켜줘도 효과가 이제 미미해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골든타임을 제대로 표현을 예, 하는데 예. 대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서 한 3시간 이내. 이제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이내를 표현하는데요. 네네. 참 아쉬운 것은 저희들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 골든타임 내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한 50% 정도 네네. 굉장히 실은 아쉽죠. 예, 예. 그러면 50% 좀 예,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꼭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모든 질환은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만큼의 어떤 예후라든가 또 장애의 손상 정도가 좀 더 예. 심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예. 겁니다.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2시간 안에 적어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뇌혈관은 3시간 네, 맞습니다. 안에. 저희들 목표는 뭐냐면 예.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면 최대한 빨리 어떤 병원에 내원하셔서 예.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꼭 저희 예, 예. 병원뿐만 아닙니다. 저희 도내에도 이런 전문적인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은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떨 때 내가 이런 가야 될지 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은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의학 프로그램 같아요. 닥터 MBC 이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 건강을 네. 위해서는 뭐 반갑습니다에서도 건강 얘기 필요하면 해야죠. 예,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뭐 저희들이 이제 국내 사망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암이 뭐 1위라는 것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요. 예, 예. 그러긴 하지만 그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이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그렇군요. 질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질환들이 보면은
그냥 증상 없이 어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환이지만 또 어떤 경우를 자꾸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경고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 어떤 신호가 있었냐면 그 전에 예.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가 네. 또는 어떤 뭐 호흡곤란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뭐 심한 식은땀이 동반되는 통증이 있다든가 대개 이제 심근경색증을 표현한다면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의 통증이 호흡곤란도 동반하면서 흉통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근경색증을 표현하는 하나의 증상들이 될 수 있고요. 예.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니까 언어가 어떤 마비가 온다든가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한쪽이 갑작스럽게 마비가 온다든가 감각이 이상해진다든가 예, 예. 어지럼증이 급작스럽게 생긴다든가 이런 예, 증상들이 예. 있죠. 그런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부분 병원 찾아가시는 거 그러실 아닙니까? 그러실 것 같죠. 예, 예.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은 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또 알면서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 이렇게 항상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9를 부른다든지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의 그 자세가 맞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우리 환자분이신데요. 어떤 환자분이 있으셨냐면 저희들 이제 소방서나 이런 데 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은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이 정지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발견을 결국 누구냐 가족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굉장히 당황하죠. 네.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다행히 119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네, 네, 119에 전화를 하니까 그 119에 이제 신호를 받고 119에 도착하는데 대개 한 5분 이내를 목표로 해서 도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5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119에서 전화를 도착하는 동안까지 어떤 일을 시켰냐면 심장 마사지를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 구령을 내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해서 환자를 살린 경험도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환자나 그런 어떤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유감 어떤 교육 전문 의료 기관들 또는 어떤 이런 응급 의료 구려 응급 의료 체계와 관련된 이런 네. 부분들 연관을 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예 예. 자, 그리고 뇌졸중 환자가 이제 그 치료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다른 심혈관 뭐 질환자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국은 뇌졸중 환자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재활 치료가 제일 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 실은 재활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자기도 이렇게 빗게 만드십니까? 네. 저희들 그걸 만들어갖고 이제 가끔 업내에다가 병원 예. 노비에다가 실은 전시회도 하는데요. 예. 가끔 뭔 생각이 들면 깜짝 놀랍니다. 뭐 꼭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그래요. 네네. 처음 만드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흥미로워하시면서 만드시는 예. 가정들 중에 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잘도 만드시고. 예, 예. 어떤 재밌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 체험, 원예 체험, 또 네. 장구 체험. 장구 어떤 웃음 치료라든가 예, 예.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 자, 2011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한 3년 남짓 했습니까? 올해가 이제 4년째 접어들었고요. 내년이 네. 이제 5년째. 아, 그렇군요. 됩니다. 4년 동안 네. 이제 하셨는데. 네. 예.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센터는 잘 꾸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 어떤 그 직원들이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이제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업이 원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5년짜리 사업입니다. 실은 내년에 1차적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 하다 보니까 5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실은 어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네. 공감대를 형성을 했냐면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모든 공감대 형성이 돼가지고 예. 이게 2기 사업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지속성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라도 이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네네, 그런 네네. 부분들이 희망적입니다. 오, 예,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있고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권역센터가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줄 알았더니 네네. 일단은 한시적이군요. 한시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성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지속성 사업으로 변환이 된다라면 네네. 계속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것을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리법이라는 법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10내일간지란 관리법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기 사업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뭔가 좀 변화를 가야 되는데 제일 큰 변화는 하여튼 환자분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병원에 빨리 오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실은 큰 진료 중에서는 1번 목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노하우들을 저희 병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과 네네. 서로 어떤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네네.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실은 저희들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네.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맞습니다.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네. 권역센터를 통해서 네. 더 보장되는 네.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